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대다수 학교의 등교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교육 격차와 돌봄 문제 해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등교 첫날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했는가 하면 또 대치동 대형 학원과의 강사가 확진이 되면서 학교와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는 만큼 방역과 개인위생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죠.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죠. 정선미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58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1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재활병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경기에서 22명, 그리고 서울에서 11명, 인천에서 3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는 강원에서 2명, 부산과 대전, 충남에서 각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3명이 확인됐고요.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25,333명입니다. 위중 중증 환자는 71명으로 어제보다 7명이 줄었고,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447명을 늘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58명 그리고 사망자가 3명이 늘었군요. 며칠째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긴 한데 여전히 좀 불안해 보입니다. 게다가 병원발 집단 감염도 잦아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분석을 했더니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감염된 환자가 전체 환자의 18%를 넘겼습니다. 최근 발생한 환자 중 5명 중에 1명은 병원발 감염인 겁니다. 어제도 무더기 감염이 계속됐는데요. 경기도 광주 재활병원 관련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60명을 넘겼습니다. 확진자들의 가족과 지인까지 8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SRC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이제 최소 6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광주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지난 16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0시 기준으로 따지면 3일 만에 60명을 넘은 게 되는데 어제 확진자 중에는 3차 감염자도 나왔다고요? 네, 3차 감염자가 강원도 홍천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지표 환자로 보고 있는 첫 환자의 가족을 만난, 가족과 접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어제 추가된 확진자 중에는 또 학생도 있었습니다. 재활병원과 붙어있는 같은 복지법인 특수학교 광주 세롬학교의 학생입니다. 병원과 학교, 요양병원까지 같은 복지법인 소속으로 같은 부지에 붙어있는 데다가 또 인력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학교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전수공사를 진행했는데 학교에서 감염자가 나온 겁니다. 아직 SRC 요양병원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재활병원 물리치료사와 접촉해서 확진을 받은 다른 두 명이 각각 광주와 성남 분당의 물리치료사로 알려지면서 방역당국이 이 두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병원에 또 다른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경기도, 광주의 집단 감염이 강원도 홍천까지 퍼졌다는 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집단 감염이 일어난 다른 병원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서울 도봉구 단아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격리 중이던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환자 60명, 종사자 7명, 단아병원 고리로 감염된 사람은 67명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오전에 전해드린 14명 추가 소식 이후로 아직은 추가 확진자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는데 누적 확진자 73명 유지하고 있고요. 그 외 콜센터 연결고리가 확인된 서울 송파구 자먼의료기기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와 콜센터 확진자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추가로 1명씩 발생을 해서 총 35명이 감염됐습니다. 자, 그럼 살펴볼 것은 지금 병원들이 현재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방역당국은 시설 내에 전파가 있었을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환자를 최대한 분산해서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 이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2층의 환자 18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요. 직원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환자들은 2층 소독이 끝난 후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네,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아지면서 이제 대형 학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데 어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또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학원가로 고3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데 대치동 학원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사만 100명이 넘는 대형 입시 학원인데요. 이 학원은 확진자가 수업을 했던 별관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학원 강사가 지난 13일에 증상이 나타나서 나흘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 증상이 있었던 후에도 매일 학원에 출근한 겁니다. 이 강사는 주로 특목고 학생들을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강남구가 발표한 역학조사에 따르면 수업을 진행한 공간이 두 곳 이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대치동 학원이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오는 곳이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감염이 또 퍼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등교 인원 제한이 어제부터 완화가 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초등학생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경기도 남양주 오남읍에서 초등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17일에 확진이 됐던 오남읍 일가족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검사를 받고 어제 오전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확진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전 학년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초등학교 학원과 관련해서는 또 9명의 검사를 받는 중이고 학생들과 접촉한 밀접 접촉자가 6명인데 전원 자가격리 중입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16일 동작구 고교생 확진자 이후로 이제 추가 확진자 나오지 않고 있는데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는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지금 치료를 받는 학생은 17명으로 조사가 됐고 교직원은 5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와 관련한 감염자 소식이 지난 2주 동안 속속 전해졌었는데요.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로 인한 대규모 유행은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요.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4일로부터 이제 14일, 2주가 흘렀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 이동한 집단 감염이 8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44명이 감염됐다고 전하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유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에서 함께 벌초를 하러 다녀온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11명, 그리고 유성구에 모여서 함께 모였던 일가족은 18명으로 확인이 됐고 마을이 통째로 격리가 됐던 전북 정읍에서는 8명, 경기 화성 일가족은 7명까지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추석에 이어서 이제는 단풍철 모임이 좀 늘어날 텐데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질병관리청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상황으로 유지를 한다면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에서 60명대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질병관리청과 건국대가 공동으로 이제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 단기 예측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 다음 주 27일까지 1일 신규 확진자가 50명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이면 1일 신규 확진자가 30명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완연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면 신규 확진자가 130명까지 증가합니다. 연구진은 예측 결과 이 현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매일 50에서 60명 가까이 1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 같다면서 적극적인 방역 조치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룸의 진행자이시기도 하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5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의 추이를 좀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험 요인을 꼽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집단 발생 양상이 주로 고위험 시설인 병원이나 또 요양원, 요양병원 또 정신과 병원 이런 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확산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생활을 하는 개개인들, 직장생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확산되기보다는 고위험 시설 위주로 지금 네. 감염 확산이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특징을 꼽는다고 하면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위중증으로 갈 그런 대상자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특징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장 위험한 요인이 고위험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나눠보고요. 평론가님, 네. 요새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요. 네,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이 사실상 이제 이 국내외 이 해외로 나가거나 들어오는 경우가 다 좀 차단되는 경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막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들어왔는데 초기부터 중기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한인들입니다. 교포들이거나 예, 유학생, 뭐 전세기도 주재원. 뛰고 했었죠. 네. 전세기를 뛰었던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예.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한 쪽. 처음에 우한에서 전세기가 두 차례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에서 창궐할 때 그리고 이제 중동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유입자들이 다 한국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 안에 이제 확진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발되든가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문제와 방역을 함께 균형 잡아서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농어촌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예. 상황. 그래서 아시아 일대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또 네팔 네. 굉장히 그쪽도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쪽에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막 김치 공장 이저 청양이었죠. 예. 기억이 나실 텐데 이런 쪽에 의외로 이제 발생이 많다가 최근에는 항구 도시 대표적으로는 부산입니다만 네. 부산 외에도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주로 수산물을 네. 실은 냉동 화물선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어물을 다루는 화물선들이 들어오면서 러시아 국적의 선원들이 다수 발병한 것들이 네. 지금 요인이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선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네. 그 하차를 하진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간 선원들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하선하진 않았지만 우리 근로자들이 올라가서 접촉에 의한 감염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죠. 예. 또 심지어는 러시아 선원이 한국에서 치료받지 않겠다 하고 이제 거부하고 돌아간 네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이미 PCR 검사를 해서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좀 통제를 강화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제 흐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이 발병이 좀 많이 확진된 항구나 혹은 검역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예. 검역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외 확진자가 그 발생할 경우에는 뭐랄까요? 추적, 검사 이런 게 좀 그래도 체계화돼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 유입이 많아지고 있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인데다가 우리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당히 심각한 지경으로 이르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옛날처럼 이제 우리는 국경을 닫은 적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으로 들어오든 아니면은 어떤 무역이나 어떤 사업적인 측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나라가 이미 새로운 피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거기에다가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스탠다드 네. 또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키트의 품질 이런 것들 때문에 각 국가의 결과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에서는 음성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막상 검사를 해보면 양성이거나 그 네팔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죠. 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이런 키트의 어떤 민감도 이런 차이들 때문에 막상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된 사람이 많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키트나 시설 또 검출 방법 이런 것들이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나라에서는 양성률이 높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설 격리가 되었건 아니면은 자가가 있는 경우는 자가가 격리가 되었던 우리나라 전체의 감염 확산을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외국에서 유입하는 확진자들이 많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의료 체계에 여전히 부담을 줄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가령 생활치료센터만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가 제한된 어떤 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하루에 20명 향후로는 뭐 100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아니면 한 20일 정도 모이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국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확진자를 그 국가가 치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예. 비용 부담을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상호주의에 입각합니다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중증으로 빠지게 될 때는 또 우리 중증 치료 센터를 자원 고갈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에서도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가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까 정선미 기자의 리포트 중에 질병관리청과 건국대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를 했을 때 신규 확진자가 130명까지 증가를 하고 2.5단계로 높이면 확진자가 30명대로 줄어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는 일부 동의하기는 하는데 일부 또 약간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조금 간과했다고 생각이 되느냐 하면은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독감과 동시에 유행했을 때의 문제, 그 다음에 겨울이 되었을 때 실내에서 생활하는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요인들이 들어가면서 1단계로 완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분석된 요인들보다 위험이 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동의하기는 하지만 또 일견은 위험이 이거보다는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충분하게 그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일부는 가지고 있긴 합니다. 평론가님 혹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저는 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실험에서 나온 지표는 참고 자료이다. 현실과 똑같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환경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돌발 변수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걸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10월 3일, 10월 9일에는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회를 막았더니 헌법의 기본권 문제가 또 튀어나왔잖아요. 이거는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는 집어넣을 수 없는 요소들이죠.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인위적인 요인들도 많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윈데믹에 대한 걱정도 해주셨지만 저는 다가오는 앞으로 두 주 후가 제일 걱정이에요. 가깝게는. 뭐냐면 할로윈데이인데 이게 모든 곳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명절이 아닌데 일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파티를 하고 이걸 마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그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이태원 같은 핫플레이스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파티의 현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한번 퍼져나가면 이 전국으로 전파되는 걸 우리가 5월 초 소위 황금 연휴에 벌어졌던 이태원 클럽발 확진이 7차 감염, N차 감염까지 늘어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실험적 상황에서 그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으로는 다 계산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저는 어떤 이 현실 사회에서의 돌발적인 문제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일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할로윈 데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집에서 집콕하면서 즐기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그 요양병원이나 재활병원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부터죠. 이건 이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수도권 요양병원, 그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해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이 됐고요.
선제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제가 그래요? 최근에 깜짝 놀란 외신은 뭐냐면 예. 중국 칭타오에 6명이 확진됐습니다. 네. 그러자 중국이 선제적으로 1,070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 처음에 기사를 보고 아 1,070명을 조사했나 보다. 1,070만 명이더라고요. 서울시 인구 정도를 네. 통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전수검사를. 이 정도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또 발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은 굉장히 이제 네. 뭐 한 6명 확진도 놀랄 수 있는 상황인데 저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예. 이 선제적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네. 아까 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고위험군인 고령자들이 네.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정신병원. 저는 이 헤드락병원 사태에서는요, 바로 우리 신천지 사태 초기 이 청도 대남병원의 악몽이 네. 좀 떠올랐는데. 거기서도 많은 확진자가 예, 나왔죠. 그럴 수 있다는 네. 겁니다. 헤드락병원 들여다보면 지금 다른 요양시설 SRC도 마찬가지인데 3월부터 면회를 금지했어요. 그 비대면으로 예. 하다가 그마저도 여름엔 금지하고 네. 그런데 왜 퍼졌느냐. 예. 코호트 격리 했는데도 왜 또 네. 계속 나오느냐. 이게 어떤 차단해서 경계, 담벼락을 막았을 뿐이지 그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든 밖에 있었던 바이러스든 예. 부산 만덕동을 중심으로 간병인과 직원은 출퇴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코호트 격리를 했으니까 그 안에서 지내겠지만 예. 그 이전까지는 출퇴근을 하면서 사실은 사람의 몸에 붙어서 바이러스는 안팎을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네. 그러한 곳들이 전국의 헤드락뿐일까요? 또 이 경기도 광주의 SRC뿐일까요? 예.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시설들이 또 이 잠복해 있고 은둔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선제적이라고 보진 않으나 예. 지금이라도 네. 어쨌든 전수검사를 하게 된 건 다행이고 이것을 일회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 주기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반은 이제 설대 교수님도 주장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인데 그 선제적이다라고 동의는 안 해주셨지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먼저 대책을 세운다면 어떤 것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긴 하지만 선제적이 되는 이 차원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일단은 발병하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역학조사하고 이게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하면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되고 이게 조용한 전파로 이제 추정을 하고 대기하고 기다릴 뿐인데 선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역 방식으로는 일단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 증상이 있는 개인들을 열심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많이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예. 주요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11개 고위험군을 이번에 대부분 풀었잖아요. 네. 이제 풀었는데 바로 나온 게 대형 학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수능이 네. 뭐 약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대치동 대형 학원가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몇 주 동안이라도 조금 특화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하숙을 하면서 예.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방을 잡아놓고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교육이 거의 허물어지다 보니까 학습 격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더 커져 있어요. 이런 요인 때문에 대치동은 지금 이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고 학부모도 몰려있는 곳인데 이런 곳들에 대한 검사, 예를 들면 대형 학원에 대한 예. 전수검사를 선제적으로 할 것이냐. 네. 아직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고위험군 푼 곳. 예.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 네. 지금 이제 집단 프로그램도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기 때문에. 뷔페 식당도 다시 문을 예. 열었습니다. 그럼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선제적으로 검사하나요? 못하잖아요. 발병하면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네. 그 위치를 추적하거나 접촉자를 찾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예.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방식은 선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애로점이 많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죠. 얼만큼 빨리 그 일단 소수의 환자가 나온 것을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 차단과 대응의 예. 속도를 그 사이클을 조금 더 높일 필요는 있겠다 네.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혹시 설대호 교수님이 덧붙여주실 의견이 있을까요? 일부는 이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부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학원 같은 데에 이제 적용한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초고위험 시설, 그러니까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데는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네.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일단 환자가 아니라 입원해 계신 분들이 파악이 돼요. 늘 그 시설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나 추적이 가능하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다. 이게 개념상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불특정인데 선제적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좀 그렇죠. 선뜻 이해가 안 되면서 이게 뭔가 안 맞잖아요. 이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특정 다수 또 예. 불특정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불특정 다수에게는 혹시 감염이 되어도 감염 전파는 있을 수 있지만은 본인들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은 아주 적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지금 우리 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추적하고 검사하는 것이 보다 적합해 보이고 고위험 내지는 초고위험 시설인 경우에는 아예 선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원화 방향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부는 동의하기도 하고 네. 일부는 약간 유보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신청을 받더라고요. 받고 싶은 사람을 신청했는데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 3명이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어쨌든 신청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 결과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뭐 비용과 시간을 쏟아붓는 게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건 의미 있죠. 이거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를 하게 되는데 검사를 오신 분들은 불특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유증상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누군가 동선이 겹치는 것 같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 뭔가 좀 감염에 대한 어떤 예. 의구심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걸어들어와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훨씬 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네.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그렇죠. 예.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까 충분히 예. 검사를 받으시라고 더 권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불특정이긴 하지만은 불특정이 아니고 그분들이 특정이 된 상황에서 검사를 받아서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선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확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렇다면 실제로 방역 인력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 이쪽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아, 투입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정확히 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 인력이나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초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누군가가 검체를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보낼 거예요. 이게 그보다는 보통의 병원이나 아니면 인접한 병원에는 보통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가동을 할 수 있는 곳에는 키트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데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허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 생각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인접한 큰 병원의 그런 병리학 예. 그런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은 초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역 당국에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감 예방 접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 백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현장 얘기가 있는데 지금 공급 상황이 어떤가요? 네, 공급 상황은 지금 이제 정부가 맞춰나가는 것으로 이미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이제 지금 13세 이상 18세까지 청소년 무료 백신 그중에 한 15% 정도 한 이 400만 도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12세 이하 물량으로 돌리기로 했어요. 지금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가 이제 한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 9세까지는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물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계획 대비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폐기한 물량들이 예. 꽤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는 처음에 이제 상온 노출 문제에서 품질 의심되는 것들은 회수했고 두 번째로는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백색 입자가 나오면서 예. 단백질이 뭉친 거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것은 어쨌든 국민적 안심 차원에서 네. 일정 분량을 회수하겠다 해서 지금 한 뭐 109만 도수 정도가 이제 증발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은
조금 양이 넉넉한 쪽의 것들을 부족한 네. 쪽으로 우선 메꾸는 방식으로 보급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아마 이제 유료 백신 분이 일부 부족해질 수는 있어요. 3천만 명 분 정도를 예. 준비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이 당국이 밝힌 것은 2,989만 도수 정도가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모자라게 되겠지만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료 백신 접종 대상에게는 다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걱정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독감 백신을 맞은 17살 남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서 혹시라도 독감 백신과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국과 지금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인이 아직은 독감 백신 접종에 의한 건지 아닌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건 데는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아직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국의 좀 더 면밀한 그런 분석 자료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백신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독감 백신만 얘기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십 종의 백신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수십 종의 백신을 맞으면서 매년 불행하게도 몇 차례의 사고는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체질상 특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컨대 저번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복숭아를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복숭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왜 그래? 그렇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제가 복숭아에 대해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군가는 굉장히 거기에 급격히 반응을 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천천히 반응하면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한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항생제, 하나가 백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매우 극단적으로 수백만 명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드물게 그런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17세가 아무튼 사망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왜 사망을 했는지 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백신에 대해서 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주는 이익, 편익 요인이 예. 수백 배나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될 동기는 여전히 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걱정하실 필요 없이 당국의 확실한 그런 어떤 아마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고 백신은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큰 걱정을 갖지 예. 마시고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드립니다. 가뜩이나 그 편익이 있는데 얻게 되는 이익이 이번에 트윈데믹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서 더더군다나 더 중요해졌잖아요, 독감 백신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독감과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트윈데믹에 대한 것은 이미 몇 개 유명 그런 연구자들 또는 예. 연구그룹이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에서 지난해 겨울이죠. 지난해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에 걸렸던 사람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두 개 다 동시에 걸린 사람은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6배 정도 높습니다. 예. 또 하나는 두 개 다 동시에 걸린 트윈데믹 현상을 보이는 두 개 다 동시에 걸린 분은 코로나19에만 걸린 분에 비해서 사망도 2.3배 정도나 높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겨울에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독감 백신을 맞을 동기는 꼭 충분하다. 맞아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정부의 고민이 가장 깊은 게 바로 경제와 방역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거리두기 1단계와 함께 정부가 이제 내수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8월에 원래는 이제 예. 소비 쿠폰을 배부할 계획이었죠. 근데 이때 하필이면 8월 중순 이 8.15를 앞두고 8월 네. 12일부터 폭증하는 이 저 확진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뒤로 네, 미뤘는데 예. 이제는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해서 우리가 이 미국의 블랙 네. 프라이데이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2016년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5년 차가 되는데 이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동안은 이제 물량도 살 수 있는 품목들이 제한적이었는데 올해는 참여한 기업이 천여 개 되고 700여 개가 이제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페스타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17개 광역지자체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축제가 가을에 벌어지는 셈이에요. 미국은 추수감사절 네. 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주 후인데 우리는 더 빨리 10월에 시작이 되고 여기에 또 발맞춰서 정부가 엄청난 할인 쿠폰들을 근데 이제 일단은 여행을 지금 권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외식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선 자제하고 주로 공연 산업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영화라든가 공연, 문화 전시 이런 부분에는 뭐 1인당 작게는 한 3천 원부터 또 이 어떤 체육, 예. 이 실내 운동 프로그램을 끊는 경우에는 8만 원의 경우에 3만 원을 환급해주는 그 할인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이제 쓰십시오라고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11월 초에 나가는 쿠폰도 있지만 네. 이미 시작된 쿠폰도 있고 이것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 이익이 될 텐데 우리가 1차 이 긴급재난지원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2차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선별적이긴 했지만 또 경험한 분들이 많으시고 예. 이번에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를 좀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얼만큼 시민들이 호응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은 플러스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 소비 쿠폰이라는 게 쓸 돈, 소비할 돈이 있어야 이게 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소비 쿠폰이 어떻게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지갑을 닫은 경우에 지금 나는 이 생계 소득이 예. 엥겔 지수가 이 극한에 와 있다. 그래서 다른 여가에는 쓸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쿠폰 지급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내가 7천 원 쓰면 정부에서 3천 원을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 효용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 좀 소비를 하고 싶으신가요? 평론가? 지금 사실은 모두 다 억눌렸던 욕망 아닌가요? 뭐냐면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를 너무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네. 이 지난 8월, 9월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갔죠. 예.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 사실은 극장에서는 한 자리씩 뛰어왔는데도 네.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한 과거에는 100명쯤 맞는 소극장이 이제 50명이 만석인데 그중에 한 20, 30명밖에 안 차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몇 명이 나갑니다. 네. 몇 명 나가고 불안해지죠. 그다음에 전시 공간도 예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려서 갔는데 이제는 이야말로 코호트로 끊어서 들어가고 공간이 나오면 2차로 들어가고 하는 방식인데도 일단 문연 전시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 저는 뮤지컬 공연 아주 좋아하는데요. 할인폭이 크거든요. 금액이 클수록. 예. 그래서 지금 한 12월 중순쯤 가볼까 하고 있는데 갈 수 있을까? 네. 지금 한 달 전인데, 한 달여 전인데 예. 벌써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요? 공연과 영화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얘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코로나19는 경제와 방역을 같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감과 경제를 동시에 구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치료제와 있고, 백신이 있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이 있다 그래서 독감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느냐. 그러지 못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시즌이라고 그래서 경제가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도 덜하고 일부는 사망하지만은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 다급한 국가들이 예.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거의 7만 명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영국, 이런 선진국, 뭐 프랑스 할 것 없죠.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다시 3차 웨이브를 맞았다 그러는데 제 말씀은 1차 웨이브도 끝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나는 그냥 1차 웨이브가 끝나는 동 하다가 다시 그냥 확산되고 예.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나라들은 이러느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치료제와 백신이 없느냐.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마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마스크는 치료제와 백신의 대용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나온 치료제와 백신보다도 마스크가 더 유용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전 국민이 경제와 코로나19를 동시에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그리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확실히 착용한다고 하는 네. 동의가 되면 이 둘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공연 보러 가실 때 꼭 끼고 가실 거죠? 아, 당연히 그렇고요. 지금 저도 보니까 예. 이 지금 종교 이 집회도 다시 열렸어요. 아. 개신교, 성당, 네. 법회. 그런데 저도 미사를 한번 가보니까 일단은 이 신도들의 숫자가 참여하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고 그럼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BS